자,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던 세 가지 이슈 중에 이 니켈 가격은 올라가고 리튬 가격은 떨어지는 이 상황,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계속 신저가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IRA 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차나 기아나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뭔가 협력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를의 향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게 방송 첫 방송이 아마 그 현대차 그 IRA 관련된 방송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실은 IRA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당장. 네. 근데 지금 법안이 지금 우리는 계속 EU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미국 의회에 압력을 주고 있지만 쉽게 안 고쳐요. 그러기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현대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공장 뭐 폐쇄, 설립한다는 것, 배터리 공장 설립한다는 것도 지금 취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금 IRA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나 2차전지 업체들에게도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앞서서 확인했듯이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리튬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지면서 우리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이 많은 중국 쪽에 오히려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잠깐 설명, 우리나라 배터리는 주로 니켈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그렇죠. 배터리입니다. 뭐 NCM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인데 네. 이미 니켈 가격이 지금 다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튬, 중국은 LFP 해가지고 리튬, 인산, 철, 철. 리튬을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뭐야 니켈 가격 오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어느 환경에서도 한동안 우리가 리튬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떨어졌고 다시 니켈이 이제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준대 기아하고 그게 배터리 전기차 가야 되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니켈 가격이 오르니까 뭐 우리나라 업체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뭐 LFP 배터리를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중국 쪽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조지아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지금 계속 연말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이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면서 좀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대형주는 현대차 기아예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한참 리튬 가격 오를 때 또 네. 리튬 가격 내릴 때 자, 이런 투자자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한참 리튬 관련주가 들썩하잖아요. 그런데 네.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도 또 들썩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중국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가져온 주가 리튬 관련주거든요. 리튬 테마를 가야 된다. 예. 네.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네네. 이제 원래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양극재 핵심 광물인데 지금 원래 리튬은 어제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우승했잖아요. 네. 그 남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세계 매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배터리 관련해서 탄산 리튬이라든가 수산화 리튬, 배터리용 화합물로 정제 가공은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네.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을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나라 중국 쪽하고 배터리 관련 사업체들은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비록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서 배터리 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하락이 국내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리튬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함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리튬 관련 종목들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흐름을 체크하면서 좀 투자 힌트를 얻어볼까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이 이제 뭐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요 LFP 배터리, 네. 요 리튬을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 겁니다. 또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또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는 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원래 이제 니켈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배터리는 네. 함량이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차 주행거리가 좀 좋아요. 근데 리튬 소재 배터리는 그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짧은 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많이 기술 진화로 좀 극복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 LFP 배터리의 사용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흐름을 볼게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오늘 그 세 종목 가져왔는데요. 네. 금양, 또 포스코엠텍, 네. 유일에너테크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자, 하나씩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양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금양은 원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 이익은 약 34%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양은 주로 이제 우리 발포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용 리튬 에너지 핵심 기술인 핵심 재료인 뭐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또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올해죠. 6월에 뭘 개발했냐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이제 금양 자체에서도 이제 올 초에 이제 성장 목표를 뭘로 잡았냐? 2차 전지 소재, 뭐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성장 동력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이쪽 배터리 쪽에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요 다음에 보여줄 종목하고 차트가 비슷해요. 왜?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네. 한참 올랐죠? 거의 전저점 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8배가 상승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1월 이제 중순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리튬 관련주가 이제 부각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지금 좀 더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니까 좀 지켜보면서. 네.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종목은요? 네.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엠텍이요? 네. 포스코엠텍도 차트 한번 보면 아까 금양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그렇네요. 한참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한참 뭐 리튬 가격 오를 때 다 같이 올랐습니다. 포스코엠텍은 3분기 올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3.5%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도 29억 이제 영업 손실 29억 감소인데 4분기 2022년 4분기 실적은 아마 예상치가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22년 연간 예상치입니다. 연간 예상치도 매출액은 약간 증가한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포스코엠텍은 그 자체는 배터리를 생산 안 해요. 이제 주로 뭐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 포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 뭐 주가가 들썩이냐? 포스코 계열사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스코엠텍이 뭘 가지고 있냐면 아까 아르헨티나에 리튬 호수가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로 인해서 리튬 뭐 관련주만 나오면 항상 크게 움직이는 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금양처럼 지금 저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혹시 저점을 확실히 다지고 나서 네. 상승
더 상승하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종목 금양 포스코 엠텍은 조금 지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추세가 좀 좋지 않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최선호주는 네. 어떤 걸 볼까요? 유일 에너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요. 네. 이 종목은 약간 아까 두 종목하고 차트는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그래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재무제표 보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적자였다가 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슈를 갖는 게 흑자 전환한다는 그런 종목에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4분기 매출도 모두 증가하고 3분기 매출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예상치입니다. 네. 올 연간 예상치입니다. 연간 예상치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약 81% 533억 원으로 81%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12억으로 이제 증가 예상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77억 원 전년 대비 증가해서 아마 연간 예상치는 다 흑자 전환 예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제 그런 걸 예상하고 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리튬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있나요? 본격적으로 요 유일 에너테크는 크게 이제 리튬과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들썩이느냐? 네. 제영택이라는 이제 관련 회사가 있는데 그 지분을 약 18%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제영택에 대해서. 제영택은 어떤 회사냐면 네. 탄산 리튬 추출 기업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일 에너테크가 그 제영택의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럼 제영택은 좀 하는 일이 뭐냐? 폐배터리 시장에서 리튬 추출을 하는 기술력 가지고 있으면서 폐배터리에서 요즘에 이제 폐배터리 활용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리튬과 NCM, 황산염을 회수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어려운 용어인데 선배소 추출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깐 간략히 설명하면 선배소 추출 공정은 이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다른 금속에 비해서 먼저 추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회수율도 좀 순도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요 제영택이 이제 주가 네. 막 가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여파로 유일 에너테크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리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가고 있는 건데 가격 전략을 그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두 종목과는 달리 약간 이제 크게 하락 상승은 않고 지금 서서히 우상향 중인데 지금 MACD 상으로도 지금 상승을 틀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리튬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만은 네. 이 유일 에너테크는 좀 하락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현재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아무리 테마주들이 들썩인다 해도 좀 영향 받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지금 22평선이 금방 2만 원 선이거든요. 네. 2만 원 선에서 한 매수 가격을 추천해 봅니다. 네. 그리고 손절은 2만 원 가격 무너지면 22평선 무너지면 네. 곧바로 그냥 한 19,500원 선에서 손절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절가는 전 고점이 23,550원인데 약 23,000원 정도까지 짧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튬 관련 종목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유일 에너테크를 최선호주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종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